오늘의 해외 주요 뉴스를 윤인경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굿티비 월드와이드입니다. 태국 북부 치앙라이주 동굴에서 실종됐던 소년들이 열흘 만에 극적으로 생존이 확인됐습니다. 영국 일간지 가디언 등에 따르면 동굴 탐험 전문가 2명이 소년 12명과 20대 코치 등 13명 모두 무사한 것을 발견했다고 전했습니다. 유소년 축구팀에 소속된 이들은 지난달 23일 훈련을 마치고 동굴에 놀러 갔다가 갑작스런 폭우로 물이 불어나 고립됐습니다. 수색 작업에 참여한 한 다이버는 소년들은 비교적 건강하고 안정적인 상태라며 코치가 아이들을 다독여 함께 뭉칠 수 있도록 했고 이것이 아이들을 구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최근 우기에 접어든 이 지역에 비가 계속 내리고 있어 이들을 완전히 구조하기까진 상당한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브라질의 동성애 단체들이 10월 선거에서 동성애자의 권리를 대변할 정치인을 지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지 시간 2일 수도 브라질리아에서 열린 동성애 퍼레이드엔 6만여 명의 동성애 단체 회원들이 참여했습니다. 이들은 오는 10월 대통령과 주지사, 연방의원을 선출하는 선거에서 동성애자와 동성애 지지자들이 적극적으로 투표에 참여해야 한다고 외쳤습니다. 퍼레이드를 기획한 브라질리아 자부심의 미세우 플라치니 회장은 동성애자의 인간적, 시민적 권리를 대변해줄 대표자를 뽑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슬람교도들의 공격을 피해 도망친 기독교인들을 숨겨준 이슬람 성직자의 이야기가 화제입니다. 나이지리아 중부에 위치한 플레토주에선 최근 가축 방목을 둘러싸고 기독교인 농민과 이슬람 유목민 간 충돌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난달 이슬람 남성 300여 명에게 쫓기던 기독교인들은 연마을까지 도망쳐왔습니다. 예배당에 있던 이슬람 성직자 이맘은 집과 예배당에 이들을 숨겼습니다. 이슬람 교도들은 숨겨놓은 자들을 데려오지 않으면 예배당과 집을 모두 불태워버리겠다고 협박했지만 이맘은 바닥에 엎드려 눈물로 호소했습니다. 결국 이슬람 교도들은 교회에 불을 지른 뒤 마을을 떠났습니다. 이맘은 인터뷰에서 기독교인들은 과거 이슬람 교도들에게 예배당을 짓도록 허락하고 땅도 준 이들이라 돕고 싶었다고 밝혔습니다. 영국 스코틀랜드에 이어 앞으로 웨일스 지역에서도 병원이 아닌 집에서 낙태를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웨일스는 임신 9주 이내의 여성에게 약물 낙태를 허용하는데 그동안 여성들은 두 차례 병원을 방문해서 약을 복용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 임신 중절약이 경련과 출혈을 동반하는 경우가 있어 약을 복용한 여성들은 언제 출혈이 발생할지 모르는 불안함 속에서 운전을 하거나 대중교통을 이용해 집으로 귀가해야 했습니다. 본게딩 웨일스 보건부 장관은 이번 변화로 인해 여성들이 안정감을 느끼는 환경에서 낙태를 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일본 나가사키현 일대에 있는 기독교 유산이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됐습니다.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는 나가사키현에 흩어진 건물 등 12개 유산이 과거 기독교 탄압이 이루어진 상황에서도 신앙을 유지한 문화로 인정된다며 이러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나가사키현은 1597년 도요토미 히데요시 막부 정권의 철저한 기독교 박해 가운데서도 일본에서 복음 전파가 가장 집중적으로 이루어진 지역으로 평가됩니다. 굿티비 뉴스 윤인경입니다.